한화 이글스의 수비 위치입니다. 외야 좌익수부터 이명기, 임종찬, 장진혁, 내야 3루부터 김민기, 이민준, 김건, 신우재입니다. LG 트윈스의 수비 위치입니다. 외야 좌익수부터 송찬희, 김현종, 함창건, 내야 3루부터 김주성, 손용준, 최명경, 김성진입니다. 진우영, 김성우 배터리가 호흡을 맞춥니다. 한복판에 몰린 공 때렸습니다. 오중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담장 앞까지 흐르는 타구에 손용준이 2루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3루까지 공도 3루 연결. 3루에서 세이브. 1사 이후에 손용준의 3루타. 오늘 LG 트윈스의 첫 번째 장타가 기록이 됩니다. 좀더 심플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스윙을 돌리면 좋아 보이네요. 오늘 첫 타석 3진으로 물러났었던 김현중 밀어보냈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물러나면서 잡았습니다. 3루자 태그업 홈으로. 공도 홈으로. 3루 주자 손용준이 먼저 홈으로 도착했습니다. 김현종의 희생플라이 타점, 이렇게 LG 트윈스가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스코어 1대0. 타석에 최명경 3번 타자 1루 견제 태그아웃. 바뀐 대주자를 견제로 잡아내면서 정이황 선수가 빠르게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견제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투수의 제구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하면은 멘탈적인 부분도 크거든요. 아하. 변화구를 데려왔고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미끄러지면서 잡아냅니다. 장진혁 선수가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이제 임종찬 2번 타자입니다. 초구 타격 1-2간 빠져나갔습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정은원의 볼넷 이후에 임종찬이 초구를 공략해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사주자 2루와 1루. 이제 한화 이글스 중심 타선으로 이어집니다. 타석에 장진혁 3번 타자 번트를 냈습니다. 포수 집어들고 1루. 장진혁의 희생번트. 지금 얼만큼 하나가 1점을 내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 오늘 2타수 무안타의 신우재 감아 돌렸습니다. 3루간 빠져나갔습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2타구에 3루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모조리 홈으로 들어옵니다. 신우재 역전 2타점 적시타. 한화 이글스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스코어 1-1. 어쨌든 이렇게 가운데 몰려드는 볼을 놓쳐주지 않네요. 네. 두 명의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팀에게 리드를 안겨주는 신우재입니다. 양경모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2022 신인드래프트 한화의 2차 4라운드 전체 31번으로 지명을 받은 양경모 선수입니다. 2&2의 카운트.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럭킹 3진 아웃. 이렇게 경기 끝.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더블 헤더 1차전. 한화 이글스가 2-1의 스코어로 승리를 가져갑니다.